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간단한 일 두 가지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일은 하우스 창고 안에 그 자가용 지게차가 하나 빠져있죠.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. 깊이 빠진 것도 아니고 자력으로 탈출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땡기면 바로 나옵니다. 이거는 구멍으로 그냥 들고 나오려고 하다 보면은 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구사리를 걸어서 그냥 땡기면 돼요. 근데 이제 지게차는 여기 작아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발 두 개로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. 특별한 상황 아닌 다음에는요. 네. 약간 왜냐면 풍 많이 빠졌을 때는 약간 들면서 땡겨야 되기 때문에 발 하나로 하게 되면은 발이 한쪽이 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까지 발이 약하진 않는데 재수 없으면 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금방 나오죠. 이런 곳은 뭐 지게차는 어떤 지게차든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. 여기도 이제 비만 오면 빠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두꺼운 철판 하나 갖다 깔라 그랬어요.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지금 취약하잖아요. 비가 오면 거긴 다시 또 젖어버리고 그럼 또 빠지고 계속 반복 아닙니까. 왜냐면 고물상 가면은 고철값이 싸기 때문에 두꺼운 철판이라 봤자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. 요거 지게차 한번 빠져서 이 몇 번 부르다 보면은 그 철판값 몇 번 뽑고도 났죠. 이게 바퀴로 에어바퀴로 하면 괜찮나요? 맞아요. 그래도 빠진다고? 우리 바퀴 작잖아. 타이어야 뭐 에어 타이어든 통 타이어든 저기는 지금 다 밟습니다. 너무 많이 지금 빠지는 곳이에요.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.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자막으로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사리 작업할 때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괜히 구사리 터지면은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?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옆에 계시지 마세요. 자, 간단히 이제 지게차 하나 견인하고 다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. 다음 현장도 역시 하우스예요.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도 뭐 일이 아주 없진 않아요. 가끔 여기는 하여튼 처음 온 곳입니다. 제가 어쨌거나 사람이 살고 뭔가 하는 데서는 지게차를 뭐 한 번이라도 쓰겠죠. 사람이 힘으로 못 드는 건 지게차로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. 자 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고선 다음 하우스로 가겠습니다. 도착했죠? 저거 뭐 간단하죠? 저거요? 이동용 화장실이죠? 정화조 설치할 수 없는 곳, 그런 곳에다가 이제 이런 거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렇게 그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쓸만합니다. 이제는 많이 개발이 돼갖고요. 이동식 화장실 그러면 그 초록색 화장실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떠오르는데 그거는 여름철에는 이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죠. 메탄가스가 엄청 나와갖고선 눈뜨기 힘들 정도였죠. 정말 웬만큼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용 못하죠. 근데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요거는 그것처럼 냄새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물론 그것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조금 틀리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 대신 가격도 이제 더 올랐겠죠?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. 이 이동식 화장실은 차량 이제 진입만 가능하면은 그냥 지게차 안 불러도 되는 일이에요. 근데 이제 차량이 요거 싫고 하우스 안을 못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게차 위에 얹어갖고 하는데 중간에 골목이 되게 좁아요. 그리고 지게차도 가서 뭐 해줄 일이 없어요.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운반만 해드리면 끝입니다. 근데 이제 이동식 화장실도 요거 말고 또 요거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진 거 있죠. 컨테이너처럼요. 그 안에 에어컨까지 있습니다. 그건 주로 렌탈용으로 쓰이는 거죠. 요거는 그냥 판매용이죠. 렌탈이라기보다는. 지게차들은 못 들어가니까. 요거 내리려면은 두 분 다 저 앞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요 한 분이
안 들어가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십니다. 지금 여기 폭이 되게 좁아요. 지게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 지나갈 틈도 없죠. 그냥 이대로 들어가서 그 앞에 살짝 내려놓기면 끝이에요. 모든 게 이대로 생기면 돼요. 다 간 거예요. 지금 이제 다 갔는데 조금 더 붙여달라고 지게차를 약간 틀어달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거의 닿을 듯 말 듯해요. 오른쪽 뿐이 아니라 왼쪽 뒷바퀴도 타이어로다가 그 벽을 뚫어버릴 수 있어요. 여기 앞에 갔잖아요. 이제 아까 못 지나가신 분이 지금 이제 요 사이로 넘어가실 거예요. 아까 미리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. 지게차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. 여기서 이제 내려만 들이면 끝나요. 이제 지게빨이에서 이게 잘 미끄러져 다니기 때문에 이제 뭐 큰 힘이 들진 않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요. 이렇게 지게차는 여러 곳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여기서 무슨 지게차 쓰겠나 하지만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, 10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지게차 써야 되잖아요. 안 쓰고 사람이 할 순 없잖아요. 사람이 하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. 그 장비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. 지게차뿐이 아니라 모든 장비도 마찬가지죠.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냉동 창고도 마찬가지고 왼쪽에 있는 콘테이너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다 지게차를 한 겁니다. 제가 와 사실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지게차 아니고는 뭐 할 수가 없겠죠. 물론 하우스가 지어지기 전이라면은 크레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지게차 밖에 대안이 없죠. 그리고 이제 가끔 탭이나 이런 거 와도 또 지게차로 내려야 돼요. 여기는 뭐 제가 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입니다. 사실은 자, 오늘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